자, 안녕하세요. 엔트리 명강사 달세뉴. 자, 오늘은 엔트리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눈 내리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눈이 막 와요. 근데 눈볼째 간격이 0.1일 경우에는 엄청 빨리 오는데, 2로 바꾸면 조금 천천히 오고요. 3으로 바꾸면 더 천천히 오고요. 4로 바꾸면 더 천천히 오죠. 자, 5로 바꾸면 이게 눈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자, 6으로 바꾸면 눈이 거의 안 오는 것 같죠? 7. 네, 다시 1로 바꾸면 어때요? 눈이 다시 많이 오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갈게요. 나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어서 엔트리를 치면 되죠. 엔트리를 치고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만들기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취소를 하고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엔트리 봇은 안녕 안녕 할게요. 안녕 하고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볼 건데요. 얘는 판타지에 있더라고. 특이하게 눈사람이 판타지인가 봐. 눈사람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배경은 눈 오는 약간 겨울숲.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터페이스에서 숫자 버튼이 필요합니다.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좀 위치를 좀 수정해 볼게요. 얘 산타클로스고 얘는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모양이 하나밖에 없네. 자, 일단은 아까 얘 눈사람 치, 눈사 아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좀 젊어 보이는데 그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막 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코딩부터 한번 해보면 이 할아버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양을 막 바꿀 거예요. 모양을 계속 반복하기. 근데 이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쵸?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웨이팅이 있어야 돼요. 웨이팅 얼마나 할까요? 한 0.5초 정도 웨이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난잡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뭐 그냥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시라고 놔두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버튼하고 눈송이를 만들어 볼 건데 눈송이를 만들 때 새로 그리기를 할 거예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림, 선전적인 신체 노출 그림,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그리는 그림 이런 거는 그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만 간단히 그려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원을 그릴 수 있는 기호 그거예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볼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눈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눈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얘로 쓰지 않고 얘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은 색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여기 다른 거 바꿀 수 있는 건 없네. 그럼 삭제. 넌 삭제. 여기 새로 만들게요. 여기서 새로 그리기에서 여기서 원을 만들 건데 원을 만들 거예요. 원을 만드는데 윤곽선 없앨 거예요. 윤곽선 없애고 하얀색보다는 약간 이렇게 누르면 없거든요, 눈이. 그러면 윤곽선 없애고 그리고 체육의 색상을 화이트로 해야 되겠죠. 화이트로 당연히. 없애면 안 되고. 체육의 색상을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선생님, 근데 얘가 약간 눈처럼 생기진 않지 않았어요? 뭘 그려도 눈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우개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지워볼 거야. 지워서. 그래도 눈 같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눈처럼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눈이 이렇게 있죠. 얘는 이제 다시 크기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속성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변수 추가하기를 누르고, 눈, 복제, 간격, 얘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없어도 돼요.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안 보여주려면 이렇게 눈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제는 눈송이의 크기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눈송이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양 숨기기를 누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숨어요, 얘는. 그리고 나서 눈 복제 간격을 맨 처음에 어떻게 정할 거냐면, 눈 복제 간격을 무엇으로 정하기? 여기 나왔다. 눈 복제 간격을 맨 처음에는 0.1이라고 할 거예요. 아, 근데 0.1? 뭐 1? 뭐 상관, 아, 0.1이라고 합시다. 0.1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0.1 간격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를 만들 겁니다. 계속 반복하기 있으면, 왜냐면 눈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눈 복제 간격, 눈을 계속 복제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굴 만들 거냐면, 아, 이름을 이렇게 해놨구나. 새 오브젝트로 하지 말고, 얘를 이제 눈송이라고 치면, 얘 눈송이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동 방향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 숫자에서 아예 180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리고, 얘가, 눈 복제 간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눈이 다시 만들어져요? 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건데, 얼만큼 기다릴 거냐면은, 자료에서 눈 복제 간격 값만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 복제 간격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늦게 내리겠죠. 그쵸? 늦게 눈이 내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서 흐름에서 복제본이 생성되면 이제 눈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눈송이가 크기가 되게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뭘로 정할 거예요? 처음에 근데 눈이 다 일정하게 내리면 이상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10으로 정하면 눈송이가 지금, 아, 지금 위에 있어서 안 보이나? 아직 안 나타났나? 모양이 아직 안 보이게 되니까, 큰 눈송이를 다시 이제, 크기를 정하고 나서, 그리고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움직임. XY 위치로 정하기. 이거는 처음 떨어질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0,0으로 정해서, 그 다음에 모양을 보이기를 눌러주면, 지금 여기 한가운데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고 정해놓으면은 이제 100의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거고. 근데 처음 위치는 좀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를 이제 그걸로 보면, 뭐야, 모눈으로 보면 여기가 잘,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100이고 아래가 백이 100이에요. 그럼 100보다 위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Y의 위치는 한150 정도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그럼 150이라고 하면, 아, 그래도 보이네. 근데 눈 크기를 좀 작게 할 거니까 150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 X를 약간 랜덤하게 정해야 눈이 좀 자연스럽게 내리지. X를 한 군데로 정해버리면 여기서만 떨어지잖아. 그치? 여기서만 떨어지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에 들어가면 무작위의 수를 만들 수 있어요. 무작위의 수 보면은, 얘가 우리가 전체 화면으로 보면 여기가 100, 이쪽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0이란 말이에요. 여기 한2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 여기 아래 숫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약24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은 100이 240부터 그냥 240까지로 정하면 랜덤하게 이동을 해요. 지금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막 만들어지고 있죠. 랜덤하게 떨어지진 않고 생성만 되고 있어요. 크기도 우리가 랜덤하게 정할게요. 크기는 얼마로 할까요? 약간 0에서 10은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니까 좀 내려보면 100으로 해놓고, 얘 지금 보이죠, 이게? 근데 눈송이가 너무 작잖아, 그치? 눈송이가 너무 작으니까 눈송이를 좀 크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 10부터 20까지로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송이들이 사이즈를 볼게요. 사이즈 시작하기 누르면 뭐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근데 약간 무작위로 생기는 거니까 이 정도로 생기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 눈이 떨어져야 돼. 근데 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정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동 방향으로 10씩 움직이기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왜안 내려오냐? 이동 방향으로 10씩 움직이기 계속 반복하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비처럼 떨어지잖아. 뭐 그냥 발상하니 막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그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방향 자체도 그리고 이 움직이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좀 랜덤하게 움직이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약간 여기를 뭐한 1에서 5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그치? 그리고 시작하는 데가 여기 너무 이제 100 정도니까 시작하는 데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시작하는 데를 한150 정도로 만들면 더 위에서 떨어질 거야, 아마. 그죠? 더 위에서 눈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또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좀 옆으로도 좀 흔들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을 한번 회전해 볼게요. 이동 방향을, 회전을 시켜 볼 건데, 이동 방향, 아니야. 이동 방향을 뭐뭐만큼 회전하기. 얘도 좀 랜덤하게, 약간, 0부터 10 사이에 수면, 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0부터 2 사이로 해볼까? 그러면, 약간 다 이, 뭐, 어때? 이거 심지어 뜨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빼기가 없으면 다시 눈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빼기 2부터 집어넣으면은, 왼쪽으로도 흔들리고, 오른쪽으로도 흔들리거든요.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좀 제일 자연스럽죠, 그쵸?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이 숫자를 눌렀을 때, 이 숫자만큼 눈 복제 간격이 변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 만약에, 뭐뭐라고 한다면, 이게 그 숫자의 버튼의 모양 번호가, 모모가 모모보다 작다면으로 할게요. 그러면 판단이 있어야 되나? 함수 판단. 아,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모가 작냐면은 숫자 버튼의 모양 번호 자료 숫자 버튼의 모양 번호. 여기 있다. 이게 숫자 버튼의 모양 번호가 뭐보다 작으면 우리 10까지 하면 너무 느리지 않을까? 일단은 뭐 10까지 해볼게요. 10보다 작으면 다음 모양으로 움직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아이 생김새인데 다음 모양으로 바뀌기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에선 더 이상 안 바뀌겠죠? 10보다 작으면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아니면 1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를 왜 쓰냐면 선생님이 얘를 왜 쓰냐면 눈 복제 간격을 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눈 복제 간격을 정할 거야. 근데 뭘로 정할 거냐면 이 숫자 번호랑 상관 있는 걸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복제 간격을 계산이 필요하죠. 계산이 필요한데 뭘로 정할 거냐면 모양 번호 자료 모양 번호 아까 어딨어 자료에서 눈 복제값 곱하기 0.1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아눈 복제 간격 값이 아니고 버튼이잖아 버튼 그지 아까 버튼 어디 있었어 버튼 함수 계산 판단 생김새 여기 자료에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버튼 값 어딨지? 모양. 뭐뭇으로 정하기. 이게 맞긴 맞는데? 눈 복제 간격을, 눈 복제 간격 써 있구나. 눈 복제 간격을, 여기 보면은, 계산에,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은, 무슨 값이 써 있어? 여기 숫자 버튼이라고 써 있지. 숫자 버튼에
모양 번호 곱하기 0.1로 정해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야 아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봐봐, 이눈 복제 간격이 따라서 변하죠. 근데 10이면 1이, 아, 10이면 1이 맞지. 그러면은 봐봐, 0.1이면 되게 자주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번으로 바뀌면 좀 느리고,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9 정도 누르면 이게 눈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 근데 다시 1로 바꾸면 눈이 다시 많이 오잖아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한번 완성해서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